인구 8만 정도의 바라쿠아는 스페인이 쿠바에 세운 최초의 도시다. 허리케인이 오는 길목이지만 주변의 농토가 넓다. 해안가에는 콜럼버스의 동상이 있다. 1492년 10월 콜럼버스는 70일간의 항해 끝에 바하마 제도를 발견했고 두 번째로 온 곳이 이곳 쿠바다. 콜럼버스는 제일 먼저 십자가를 꽂아 항해의 목적이 기독교 전파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물론 스페인의 진짜 관심은 금이었다. 4차에 걸친 탐사에도 금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곳은 잊혀진 땅이 됐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왔다. 식민지 시절 지은 집이 남아있지만 많이 낡아있다.